제가 한한달 전쯤에 그 가을에 들인 제라늄들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꽃이 없는 아이들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꽃이 조금 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꽃이 추우니까 이렇게 확 피지는 않는데 꽃대가 이렇게 생기면서 꽃이 피어주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애플 제라늄이에요. 꽃도 그렇고 잎도 그렇고 굉장히 싱싱하고 단단하게 크는 것 같아요. 꽃은 아직 활짝 피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간 빨간 점이라고 해야 되나 빨간 그선 같은 게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저는 꽃을 본 적이 없어서 예, 이 아이 좀 기대되고요. 이 아이는 달 보드레인데요. 얘도 처음에는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다 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도 이렇게 꽃대를 달아주고 여기도 또 이렇게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삽목을 할 건데 이 아이들은 삽목할 대상들은 아니고요. 아주 잘 자라주고 있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제 삽목할 아이들을 한번 골라봤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카라멜 레드인데요. 그때 제가 분갈이를 할때 장가지가 많아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이렇게 먼저 삽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작은 아이는 가고 이렇게 네 아이가 남아 있는데 지금 뿌리가 확실히 잘 내린 것 같고요. 새잎도 이렇게 새잎도 나고 있어요. 요 아이도 작은 아이였었는데 이렇게 새잎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 아이도 새잎이 이렇게 올라와서 자리를 잡고 큰 잎은 제가 여기는 잘라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제일 컸던 아이인데 이 아이도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있어서 이 아이는 충분히 개수가 많이 있는데 이 모체가 수형이 좀 이렇게 삐져나온 아이가 있어서 제가 삽목을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와서 봤는데 이 아이는 삽목보다는 그냥 뿌리 찍기나 이런 걸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두고 봐야 보고. 아, 참. 그리고 이 아이 삽목은 제가 그냥 일반 그 분갈이 흙에다가 그냥 했어요. 제가 저희 국민재라, 보통 국민재라라고 하죠. 그 아이들은 제가 삽목토에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삽목을 해서 뭐 실패 거의 없이 다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그렇게 생각을 쉽게 생각을 하고 다 했는데 잘 됐죠. 삽목토에 그러니까 분갈이 흙에다 그냥 뭐 전용 토가 아니고 분갈이 흙에다 이렇게 삽목한 아이도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분갈이 저 삽목할 아이는요. 이제 이 아이인데 그래도 요즘은 또 뭐, 전용토가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어떤가 볼겸 해서 조그만 저기로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는 한번 삽목 전용토에다가, 삽목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이 아이도, 글쎄요, 어디를 잘라야 되나. 꽃도 피고 있고, 자리도 잘 잡고, 이 아이도 좀 흔들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돌이 있죜? 이게 흔들릴 때 옆에다 받쳐주면 좀덜 흔들려서 이렇게 해놨던 건데, 지금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일단 요 가지 하나, 여기서 한번 잘라줄 거고요. 얘는 꽃이 피고 있어서 얘도 이쪽에서 자르면 좋은데, 여기 이렇게 꽃대가 있어서 꽃이 이제 막 피고 있고 꽃봉오리도 달고 있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 하나만 자르고 꽃을 봐야 되겠어요. 여기 하나만 잘라서 삽목을 한번 해보고요. 이 아이, 같은 아이예요. 같은 아이, 골드 애니버셜이 분홍이라고 왔는데 저는 빨강처럼 보이고요. 빨강. 아, 근데 조금 색깔이 다른 것도 똑같아요. 똑같고, 이 아이도 삽목할 가지를 하나 좀 찾아서, 또 꽃대가 삽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지를 자르는 영상은 저기 거실 안에 들어가서 영상을 다시 찍을게요.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자를 곳을 좀 정했어요. 이 칼로 저도 해보겠습니다. 소독을 하고요. 이렇게 소독을 하셔야 돼요. 자를 때는. 아까 요 아이를 제가 잘안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요 아이 여기 입 있는데 요 위에를 자르면 여기서 또새 입이 나온다고 하니까 잘안 보이셔도 여기를 자를 겁니다. 여기. 여기. 자를게요. 떨리네요. 잘랐습니다. 잘랐고요. 또 여기 꽃대가 있어서 제가 아까 고민을 했는데, 여기도 자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서도 새순이 나오고 여기서 따글따글 올라올 것 같아서 제가 요쯤에서 여기 경험 부족입니다. 여기를 자르겠습니다. 일단 자릅니다. 잘랐습니다. 꽃을 이렇게 꽃대도 달고 있는데 아깝지만 잘랐습니다. 이대로 이 아이는 일단 좀더 키워보고 소복하게 키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아이도 잘라줘야 되는데 제가 자르고 싶은 데는 요런 데인데 지금 꽃을 달고 있어서 이 아이는 제가 여기만 하나 잘라보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도 한번 자른 데가 있는 데인데요. 저도 여기를 잘라볼까요? 여기 정도 해서 잘라보겠습니다. 잘랐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새순이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잘랐는데요. 요 아이가 요쪽으로 자라면서 균형을 맞춰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키가 더 크지 않는 걸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순을 좀 따주겠습니다. 여기 순을, 이게 순이, 새순. 제일 가운데에 조그맣게 나온 아이. 아이를. 떨리네요. 처음이라. 떼었습니다. 이 아이도, 아, 여기 꽃대가 또 올라오고 있네요. 꽃대 옆에가 이렇게 새순이, 이 아이는 새순을 제가 따줬군요, 이미. 여기. 이 아이도 제가 순을 따주겠습니다. 순을 아예 땄어요. 이렇게 해서 더 이상 키 크지 않고 밑에서 더 다복하게 올라오기를 바라는 그런 수영으로 여기도 새순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해서 새순을 더 올려서 다복하게 키우면서 이제 좀더 많아지면 또 잘라서 삽목을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자르겠습니다. 지금 자른 아이가 골드 애니버셜이 세 아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좀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다 따줘야 될것 같아서 한번 따볼게요. 이렇게 여기도 새순이 있네요. 이 아이도 한번 심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고 꽃대도 제거를 좀 해주고 요 이파리도 제거해주고 아까운 꽃대 잘라야 되겠죠. 얘도 제거를 합니다. 따주고요. 요런데 붙어있는 요런 것도 혹시 또 감염이 될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주고 이파리가 저는 이렇게 남겨놓고 삽목을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지금 가지가 별로 없는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고요. 이 아이도 자르겠습니다. 깨끗이 정리를 해주고 위에 이파리를 한 3, 4개 정도 남겨놔야 아이가 힘들지 않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상처나지 않게 잘 정리를 깨끗이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나왔고요.
알도 큰 잎은 정리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한좀 물을 좀 말려야 될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삽목 용토를 준비하는 동안 이 아이를 말려보겠습니다. 삽목토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제가 삽목토를 보니까 상당히 부드러운 흙이에요. 입자도 곱고 이 아이를 물을 적셔서 하지 않고 저는 일단 마른 흙에다가 꽂고 물을 주면서 흙을 위에다 조금 더 채워주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흙이 좀 부족해서 조금씩 더 넣고 흙이 부드러워서 꽂기는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다 넣어야 될것 같아요. 또 가운데 정 가운데도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흙이 부드러워서 얘는 이 아이는 짧아서 흙을 좀 가득 채운 다음에 위에다 살짝 얹어 놓는 식으로 예, 나와주면 좋고 안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이렇게 살짝 올려놨습니다. 삽목을 했고요. 이제 위에다가 물을 충분히 주고 예, 쏙 빠지네요. 한 번에 주시지 마시고 여러 번 걸쳐서 흙을 물에다 적셔서 하는 게 좋긴 하겠네요.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자꾸 쓰러지려고 그래요. 일단 물로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물을 여러 번에 걸쳐서 물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이 흙이 좀 이렇게 다져지면서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 위에다가 저는 흙을 조금씩 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니까 더 복잡하긴 하네요. 흙을 적신 다음에 그 위에다 속에 그냥 꼽아주는 게더 편리할 것 같긴 하네요. 저는 흙을 적셔서 하는 게 아직 익숙치 않아서 안 해봐서 제가 해봤던 방법으로 그냥 이렇게 고정이 되는 느낌이에요. 잡아주는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뿌리가 많이 흔들리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삽목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유럽제라늄은 제가 처음 해봐요. 그래서 이런 영상 찍은 그 경험도 별로 없어서 좀 많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